자, 그리고 손자국, 발자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용자님 예전에 UV 라이트로 손자국이면은 여기 손자국이라는 증거로 한번 체크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뭘로 바뀌었어요? 울트라 바이올렛으로 바뀌었죠? 이 울트라 바이올렛은 UV를 풀어서 쓴 거예요.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가 UV예요. 아마 자외선이죠? 이 자외선으로 뭘 감지했냐? 그런 걸로 통합적, 복합적으로 한번으로 싸잡아서 나온 거예요, 이게 새로. 한마디로 손자국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되죠, 여기에는? 발자국도 포함돼요. 우리가 손자국을 보면은, 손자국 증거 체크했는데, 이제 발자국을 봐도 발자국을 체크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통합적으로 자외선이라고 번역시키면 돼요. 자외선. UV. UV로 뭘 봤다. UV로 발자국을 봤다. 그럼 체크하는 거고, 또 UV로 손자국을 봤다. 그럼 체크하는 거고. 레이스는 소금을 안 발랐는데 발자국 나오나요? 소금을 안 발랐는데 절대 안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레이스는 증거 중에 손자국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자국이 있는 이름은 무조건 발자국이 있어. 그죠? 그럼, 용자님, 그러면은, 손자국이 없는 요 친구, 메어 같은 경우는 발자국이 나오나요? 어떨까요, 이 친구? 이 친구 발자국 나와야 안 나와요? 얘가 발자국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 메어가 그지 안 나오지. 원래 나왔잖아. 원래는 나왔어. 그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원래는 나왔어. 원래는 나왔는데 안 나와요, 발자국이. 근데 소금은 밟아. 아마 그럴걸? 소금은 밟아. 소금은 밟는데 발자국은 안 나온다. 요런 느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냥 증거 메커니즘 자체가 한마디로 발자국의 증거로 들어간 거야. 발자국이 이제 손자국 증거랑 통합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제 발자국도 손자국으로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어렵사리 문 만지는 유령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 유령 손자국 줄 때까지 문을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앞에다 소금 깔아놓고 헌팅 때 밟으면 발자국이 나오잖아. 뭐 그런 거 보면 되는 거야, 이제. 훨씬 접근성이 용이해졌죠. 울트라바이올렛이란 이 손자국, 발자국 통합된 증거. 보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문 만지고 창문 만지고 지하실 유령 같은 거 걸리거나 창문이나 문 없는 맵에 있는 유령 걸렸을 때 이거 절대 못 봤거든요, 손자국이라는 걸. 근데 이제는 그런 곳에서도 소금 깔아놓고 발자국이 나오는 것으로 이 증거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죠, 그죠. 이제 손자국이 있으면 발자국이 있고, 손자국이 없으면 발자국이 없고, 하지만 소금은 밟는다. 이 레이스는 그 소금조차도 못 밟는다. 그리고 이 소금은 헌팅 때도 밟을 수 있다.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 많은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헌팅 때 소금 안 밟았잖아요. 원래 헌팅 때 소금 안 밟았는데, 이제 헌팅 때 소금도 밟고, 그 헌팅 때 소금 밟으면서 발자국도 찍어준다. 근데 그 발자국은 손자국이 있는 유령들만 찍어주기 때문에 손자국 증거가 없는 유령들은 안 찍어주고, 만약에 본인이 광기 난이도처럼 증거가 한정된 맵을 할 경우에는, 한정된 난이도를 할 경우에는 손자국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령이 메어야. 손자국이 없구나, 얘는 없네. 그러면 손자국이 있는 애가 누구죠? 예, 마일링처럼 손자국이 있는 애가 있는데, 이 마일링이 증거 하나로 고스 라이팅이 있는 마일링이야. 한마디로 UV 라이트랑 EMF가 없어. 이럴 경우에는 얘가 소금을 밟아도 발자국을 안 주겠지. 그죠? 왜냐면 증거가 빠져 있으니까. 요런 느낌. 그렇다면 발자국이 맨날 나오는 친구는 누가 있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따졌을 때 100판을 했을 때 100번 발자국을 주는 친구는 오박해죠. 오박해 같은 경우에는 고정 증거로 손자국이 있던 친구라서 발자국도 고정 증거가 돼버린 거야. 한마디로 손자국이 고정 증거기 때문에 발자국이 무조건 나오는 요 친구. 이제 아시겠죠?